아, 자, 여기서 보니까 또 네, 되게 색다르네요. 네, 자, 우리 한번 단체 사진 찍어볼게요. 라임라이트를 상징하는 L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자, 그럼 깜찍한 시그니처 포즈 뾰!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상큼하네요. 네. 자, 그리고 가든에 계신 우리 돌랑이 분들을 향해, 우리 팬분들을 향해 반짝반짝 눈빛 공격 한번 쏴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라임라이트 분들 자리로 모실게요. 네, 우선 우리 돌랑이 분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임라이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와는 아이돌 선후배 사이이자 네, 소속사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데요. 회사 입사 순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참 후배죠. 네, 우리 라임라이트 선배님들. 네, 후배 진행 실력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면요, 얼굴에다 대고 너무 못하시네요 하실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어떤가요? 오늘 좀 제가 잘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라디오니까요, 말을 많이 해주세요. 눈으로 대답을 해주시면은 네, 이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라임라이트 분들이 아이콘 월드투어 일본 공연 오프닝을 또 같이 장식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상큼하게 오프닝 무대를 열어줘서 우리 팬분들도 저희도 정말 재밌게 공연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무대하는데? 일단 저는 너무 좋아했던 선배님들 무대에 네.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으로 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때 정말 너무 떨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딱 감사합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하는 얘기 아니라 저희가 무대 밑에서 그 무대를 지켜봤는데 안 떨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건지 아니면 경험이 많은 건지 어떤 약간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좀 무대에서 긴장을 안 하는? 오, 긴장을 안 하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근데 아니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가 안 났구나. 어느 정도 긴장을 했지만 티가 안 났다. 아, 역시 점점 프로의 모습을 찾고 있는 우리 라임라이트 분들. 또 그런데 우리 라임라이트 분들이 저희 아이콘 멤버 바비씨가 진행하는 너튜브 채널 엔터로에 출연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 해요. 네, 아이콘에서 제일 잘해주는 멤버는 윤형이다. 네. 네. 아,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잘 챙겨드리고 싶은데 솔로 앨범 준비하느라 너무 못 챙겨드렸어요 최근에. 그리고 근데 윤형 형이랑 되게 최근에 무슨 컨텐츠 같은 거 되게 촬영을 많이 하셨다고. 네, 봤어요 저도. 특히나 그 챌린지 촬영한 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거 보고 댓글을 다시 네네네네 진짜 윤형이 형 그렇게 열심히 할 사람이 아닌데 정말 열심히 해주셨더라고요. 어때요? 그렇게 좀 저희 아이콘 멤버들과 이렇게 뭐 교류 아닌 교류를 하면서 콘텐츠를 촬영했습니까? 일단 저희랑 어울려주셔가지고 네. 감사하죠. 저희가 감사하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저희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네. 저희 윤형이 형 잘 좀 부탁드려요. 그럼이 네. 젊어지고 싶어요 자꾸 요즘. 또 오빠 좀 많이 돌아주세요. 저도 그리고 좀 우리 라임라이트 친구들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고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랑 친근하게 반말 모드 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방송이니까 우리가 네. 군침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밥형보다는 잘해주는 거 맞죠? 네. 대답 잘하셔야 돼요. 네,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멤버들이 보면. 네. 정말 모두가 잘 대해주고 네, 역시 동시하게 잘 돌려서 얘기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이 창량님께서 그 오빠의 그 동생이야 귀여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저희 동생도 너무 귀엽죠. 네, 머리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오늘 한번 상큼하게 아이돌 라디오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라임라이트 분들의 개인 소개도 이제 들어봐야 하는데 아까 그 너튜브 방송에서 막내 가은 씨가 30초 멤버 소개 독박을 쓰셨더라고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아, 이게 이제 단체로 이제 10초씩 저는 나눠서 소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니들이 이렇게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언니들 안녕하세요 미혜입니다 이러고 5초도 안 돼서 끝을 내버리니까 제가 시간을 이렇게 써야 돼가지고 사전에 얘기한 거 없이 네. 역시 막내 사랑은 이렇게 언니들이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랑 많이 받아봐서 알거든요. 네, 그럼요. 뭔지 알아요? 근데 또 우리 가은 씨가 말을 잘하니까 맞아요. 귀여운 다만 귀여운 그런 게 또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특별히
특별히 막내 온탑 방송 아돌라에 오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복수 많이 하고 왔거든요 우리 멤버들. 네. 자 가은 씨가 언니 둘 중에 한 명을 지목해서 30초 멤버 소개를 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굴 지목하시겠어요? 네 지금 이거를 할 때 그냥 처음에는 중간 단계로 받았었다가 근데 최근에는 그냥 제일 센 강도로 받고 제일 센 강도요? 와 저는 저는 기계도 막 간지러워가지고 잠치도 못 잤거든요. 30초도 잘 못 봤는데 제일 센 강도로 와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참 네 멋있죠. 네 가은 씨 안경이 없어도 계속 안경 만지는 행동을 한다. 아 이거는 어느 분이 제보해주셨죠? 제가 수혜 씨가 네. 어. 뭔지 알아요. 아 이거 제가 우리 가은 씨한테 안경을 준비를 해놨는데 아. 혹시 재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그래서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네 어떻게 하는지 항상 안경을 끼고 있다 보니까 네. 눈이 좀 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경이 없어도 이렇게 하고 아, 없지? 이렇게 올리는 거 안경 쓰고도 한번 올리는 거 해주시고 아, 벗고도 네. 한번 올리는 거 해주세요. 안경 너무 잘 올리네. 동글동글 네 이렇게 쓰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네, 올린다. 근데 안경이 없을 때도 그렇게 아, 올린다. 없네. 아니 이런 게 여러 가지 루틴이 있어요. 제가 머리를 좀 지금도 머리가 길지만 한때 머리를 막 길렀다가 확 자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습관이 계속 머리를 넘기는 거 같아요. 제가 눈썹이까지 머리를 짠 적이 있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행동들이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 멤버들 TMI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TMI도 다들 이렇게 상큼하고 귀여운지 모르겠네요. 네, 아이돌 라디오까지 오셨으니 네, 축하부터 일단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막내 가은 씨, 네. 2024년을 맞아 성인이 됐습니다. 와, 드디어. 와, 그러면 잠깐만 올해 20살 맞습니다. 어리구나. 어리다. 아유 네. 네 기분이 어때요? 일단 언니들이랑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서 기분이 좋고요. 또 어른이 됐으니까 책임도 지고 앞으로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막 20살이 돼서 그런지 아직 그 애기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미우 언니는 되게 뭔가 엄마의 미소를 지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너도 혹시 알고 있는데 자 10대와 20대 좀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제 삶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이나 행동이나 말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네. 되게 멋진 생각이에요. 되게 성숙한 생각이고 네 뭐 너무나도 잘 해내고 멋진 성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 있어요? 저는 일단 심야 영화를 보러 가보고 싶습니다. 심야 영화? 아 밤에 밤에 아, 늦게 네. 아, 또 그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멤버들이랑 많이 보러 갔었는데 근데 그 심야 영화가 은근 추억에도 많이 남고 되게 집중도 잘 되고 재밌어요. 네, 그러면 심야 영화 때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로맨스 영화도 있고 무서운 영화도 있고 막 스릴러도 있고 액션도 있는데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역시 밤에는 무서운 영화가 무서운 영화? 네 근데 이제 언니들이랑 꼭 같이 가고 싶은 게 네. 언니들이 둘 다 뭔가 무서운 걸 못 볼 것 같아서 너무 그 밤을 보러 간 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거 갈 때 뭐 잘 촬영업 좀 구해가지고 카메라 하나 들고 가요. 그런 게 재밌는 거야. 그런 게 재밌는 거야, 정말. 아, 근데 맞아요. 진짜 컨텐츠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찍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심야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또 우리 멤버들이랑 추억이니까 아, 제가 최근에 제가 지금 매번 방송 때마다 얘기하지만 최근에 너무 무서운 영화를 하나 봐가지고 아직까지 감이 안 들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엔플릭스 있죠? 네, 그 플랫폼에 있는 주라는 공포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찝찝한데 제가 그거를 보고 지금 며칠째 계속 감이 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분량을 안 놓치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근데 진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후유증이 이렇게 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공포영화 좋아하시면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꼭 멤버들이랑 같이 한번 같이. 네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네, 여기 안 무서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네, 자, 그리고 너튜브 스트리밍 기준으로 라임라잇이 정식 데뷔 342일을 맞았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이제 어느덧 데뷔 1주년을 앞두고 있죠. 네. 우리 소감이 궁금한데 대표로 수혜 씨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곧 그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1주년이 되는데요. 와. 제가 달달하게 고백을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번 연애도 뭔가 달달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뭔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 발렌타인데이 때 맞춰서 되게 달달한 걸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아니 근데 아직도 팬덤명이 미정이라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멤버들이랑 대표님 사이에 의견차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멤버들이 원하는 그런 팬덤명은? 슬라임. 왜 슬라임인가요? 저희가 라임라잇에 라임도 이렇게 슬라임이면 들어가고 바비 선배님이 슬라임이 친구?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고 아,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랬구나. 더욱 좋아진 어, 귀엽네요. 귀여워. 근데 대표님께서는 빚쟁이, 네. 바보. 네. 왜 빚쟁이고 왜 바보죠? 이제 아, 저희를 저희가 라임라잇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희만 본다. 그래서 빚쟁이. 아. 이게 그 돈 빚쟁이가 아닌 이 뜻이어서. 아 정말 라임라잇 친구들만 바라본다 생각나면서 빚쟁이들. 그렇긴 한데. 그렇구나. 네. 아, 빛이 네. 그 빛 말고 그 빛. 그 치읓에 네, 그쵸, 그쵸. 네, 네, 빚쟁이. 그리고 라임라잇 밖에 모르는 바보. 네. 와, 정말 대표님스러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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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거는 대표님을 뜯어서 말리더라도 네, 이거는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아니, 저도 그래서 이걸 보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라임라잇 친구들 팬덤명이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저도, 네, 저는 되게 단순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라임라잇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라랑이들. 오! 인랑이들. 오~ 뭔가 이런 게 좀 귀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슬라임 보니까 슬라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장면 센스 역시 바비 형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슬라임으로 한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라임라잇 EP, 네, 3집 라스트 댄스 발매를 축하하면서 본격적으로 새 앨범 얘기를 나눠볼게요. 라임라잇과 함께 춤을 춰! 네, 앨범 소개 보통 누가 하시나요? 원래 수현이가 하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네. 막내 가은씨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화이팅!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가은씨가 어떤 앨범인가 어떤 이런 형태다 뭐 이런 느낌이다를 약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카메라 보고 이번 앨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 앨범 라스트 댄스는 이제 저희가 세 명이서 마무리로 이렇게 가지고 나온 앨범인데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저희의 전부를 담으려고 노력했으니까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거 앨범 소개할 때 많이 긴장되고 떨려서 횡설수설하는 게 많은데 얘기를 잘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가은 씨가. 네. 자, 그리고 우리 미유 씨 앞에 라스트 댄스 앨범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네. 기대하세요. 저기요, 여기 빨리 뒤에 타라다라다 타라다라다. 와. 몰랐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리액션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네, 저 타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센스가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네,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네, 네, 네. 혹시 그 약간 멤버들이 약간 그 가은 씨를 보는 표정이 귀여웠다가 방금 순간 괜찮아? 약간 이런 표정이어서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같이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점점 빨개졌는데 네. 진짜 빨개지셨어요. 네, 제가 요즘 얼굴 잘 진짜 많이 빨개졌네요. 네, 조금만 숨어서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아들라지 작진분들께서 타다 인트로에 미유씨의 이히히 웃음소리를 킬링파트로 뽑으셨대요.
근데 안무가 굉장히 생각보다 쉽네요. 네. 많은 분들이 되게 따라해 주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와. 네, 오랜만에 이런 거 하니까 제가 조금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잘 가르쳐주신 우리 가은쌤. 아! 네, 다음번에도 좋은 안무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멤버들 타다타다 챌린지 같이, 타다타다 챌린지라고 지금 멤버들이 해주셨는데, 자, 제이창량님께서 택시 잡기 댄스. 네. 택시 오셨어. 대박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어, 좋네요. 네. 괜찮다. 네. 맛강장님께서 홀리 댄스. 아, 너를 홀리는 댄스. 어, 이것도 귀엽네요. 홀리 댄스. 자, 아일리님께서 금방 외웠어. 대단해. 아, 아닙니다. 이게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라임나무님께서 가은쌤 멋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 근데 어때요? 타다타다 댄스, 뭐 택시 잡기 댄스 지금 많은데 혹시 마음에 드는 댄스 이름이 있으신가요? 택시 잡는 댄스. 택시 잡기 댄스. 네, 자, 이번에 그러면 우리 라임라이 분들 네, 챌린지 댄스는 택시 잡기 댄스. 아, 네. 너무 좋네요. 어, 네. 아니, 이렇게 다 잘하는 우리 라임라이 여러분들이 특별한 무대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대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랜덤으로 플레이 댄스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메들리 댄스, 랜덤 플레이 네. 댄스. 그렇구나.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애기까지. 아, 근데 제가 지금 진짜 보는데 정말 매력을 느낀 게 뭐 걸그룹 댄스나 이런 거야 뭐 워낙 잘하고 하겠지만 오, 스트릿키즈 안무까지 이렇게. 아, 근데 되게 이런 파워풀한 안무도 굉장히 잘하네요. 저 처음 봐가지고 그냥 상큼한 것만 보다가 오, 되게 멋있었습니다.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자, 방금 보신 무대는 라임라이 마들렌, 비비지 매니아, 르세라핌 퍼펙트 나이트, 스트레이키즈 락, 그리고 라임라이 타다까지 메들리 댄스였고요. 이 뜨거운 열기 잠시 식혀볼게요. 감상 타임 다음에 광고 타임이 기다리고 있죠. 아이돌 자체 광고 큐!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아, 네, 선생님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라임라이 으짜! 잠깐만, 제가 이래서 이름을 얘기해달라 그런 건데 저 방금 으아밖에 못 들었거든요. 으아밖에 못 들었어요. 잠깐만, 다시 지금 다시 한 노래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흥분해서 그렇지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노래 나갑니다. 으짜. 네, 알겠습니다. 자, 수혜, 수혜 씨 정답은요? 마이크 선배님의 파노라마.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혜 씨가 1점 가져갑니다. 음악 주세요. 반주를 듣고 가운데 스탠드 마이크로 달려나가서 냅다 노래를 부르면 되는 퀴즈입니다. 자, 뭐 키 내려주세요, 에코 좀 더 넣어주세요와 같은 뭐 노래방 맞춤 주문도 가능하고요. 에라다 모르겠다 그냥 막 춤추셔도 인정해드립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네, 이번 것만큼은 우리 미유씨가 조금 파이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잘 왜냐면은 그렇다고 수혜 씨랑 가은 씨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라임라이 화이팅. 끝. 자. 어,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왜 미리 불러야 돼? 아, 수혜 씨가 노래 불러 주면 돼요. 내가 춤을 춰 다들 따라춰 매일 너의 알고리즘에 맞다 붙잡을 수 없는 나의 리포터 그 누구도 예상 못한 19's kis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s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s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ss 우리만의 자유로운 19's kiss
5의 키치였죠. 아, 근데 이게 혼자 부르기 어려운 노래인데 우리 수혜 씨가 1점 가져갑니다. 네. 첫 번째 게임이어서 자신 있게 노래를 알면 자신 있게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알아서 예쁘게 에코도 깔아주시고 그리고 아 노래는 아는데 뭔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냥 춤추셔도 됩니다. 우리 돌랑이분들께서 다 이해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자 승부욕이 활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먹은 짜장면이 너무 으짜 네 가은씨 반갑습니다. 네. 저와는 아이돌 선후배 사이자 네, 소속사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데요. 회사 입사순으로 따시면 저희가 한참 후배죠. 네, 우리 라임라의 선배님들. 네. 후배 진행 실력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면요. 얼굴에다 대고 너무 못하시네요 하실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어떤가요? 오늘 좀 제가 잘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라디오니까요. 말을 많이 해주세요. 눈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네, 이제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라임라이트 분들이 아이콘 월드투어 일본 공연 오프닝을 또 같이 장식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상큼하게 오프닝 무대를 열어줘서 우리 팬분들도 저희도 정말 재밌게 공연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무대하는데? 일단 저는 너무 좋아했던 선배님들 무대에 네.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 비결이 있을까요? 좀 무대에서 긴장을 안 하는? 오! 긴장 안 하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근데 아니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가 안 났구나. 어느 정도 긴장을 했지만 티가 안 났다. 아 역시 점점 프로의 모습을 찾고 있는 우리 라임라이트 분들. 또 그런데 우리 라임라이트 분들이 저희 아이콘 멤버 바비씨가 진행하는 너튜브 채널 엔터로에 출연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 해요. 네, 아이콘에서 제일 잘해주는 멤버는 윤형이다. 네. 네. 아,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잘 챙겨드리고 싶은데, 솔로 앨범 준비하느라 너무 못 챙겨드렸어요, 최근에. 그리고 근데, 윤형이 형이랑 되게 최근에 무슨 컨텐츠 같은 거 되게 촬영을 많이 하셨다고. 네, 봤어요, 저도. 특히나 그, 라임라이트 화이팅! 으쨔! 한 점도 못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DJ 권한으로, 미유 씨에게 단독 우선권을 한번 드릴게요. 무조건 미유 씨에게만 먼저 기회를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수혜 씨가 3점 그리고 강아 씨가 3점, 미유 씨가 2점이 됐는데요. 자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세 번째 문제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